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초상화 그리기를 함께 할 이준섭입니다. 오늘은 파스텔을 이용해서 색지에 초상화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인물화 하면은 얼굴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림에서는 얼굴 주변의 배경 또는 의상 또는 풍경, 기타 이러한 요소들이 그 사람의 인상이나 이미지를 결정지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어떠한 이미지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그림을 감상하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상화의 부가적 요소들, 즉 얼굴을 둘러싼 의상과 배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TV에서 음악 공연을 보면은 가수나 음악에 따라서 배경이나 조명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시각적 효과로 인해서 우리는 보다 풍부한 감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초상화에서도 이 주제가 되는 인물 주변의 요소들이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이 그림은 나폴레옹을 상징할 만큼 유명한 다비드의 작품인데요. 검정색 모자와 붉은 만토가 인물의 강한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죠. 사실상 당시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정복을 위해 알프스를 넘을 때는 보통의 군인 복장에 작은 노새를 탔었는데, 화가 다비드는 이처럼 영웅으로 그렸으며 마침내 프랑스의 황제가 되는데 일조를 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그림에서는 군인 또는 정치인, 종교인 등 지도자급들의 인사들로 권위나 에너지 등의 강렬한 인상을 표현합니다. 이 붉은색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은 현대 미술품 시장에서 최고가로 인정받는 빈센트 반 고흐는 37세의 나이로 자살에 이르기까지 불행한 일생을 마친 화가입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자화상에는 외로움을 암시하는 듯 녹색이나 청색 등이 등장합니다. 또한 그와 함께 친구했던 볼 고갱의 자화상에도 녹색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인상파 중에서 여성 인체 그림으로 유명한 르누알드는 비교적 평안한 작품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그림을 보면은 온화한가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랑색이나 이 핑크색 또는 이 자연의 배경 등 이런 것들이 그림의 분위기를 편안하게 갖게 하죠. 현대 미술의 초상화가 사잔트와 이 샌드니 그린 부인들이 초상화인데요. 백색 의상들이 다수 등장을 합니다. 이 공통적으로 품위와 우아함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존 미국의 유명 작가인 이 말콤 리프케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고전적인 치밀함과 거친 터치, 그리고 이 원색조의 단순한 배경으로 이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몇 작품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이 배경은 단지 여백이라기보다도 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색지와 콘테 연필을 사용해서 현이의 그리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주제의 위치를 잡습니다. 대략적인 그 위치를 잡고 다음에 얼굴을 그릴 위치를 잡아봅니다. 위치가 잡혀지면은 대략적인 윤곽을 그리고 그다음에 눈, 코, 입등 이목구비의 위치와 이 정중선을 결정합니다. 이제부터 이 파스텔 콘테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현이 그리는 이 그리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전된 종이 안에서 이 그림 그릴 위치를 잡습니다. 어느 정도. 잡아서. 요 안에 제 마음속으로 요 안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게끔 하겠다 하는 마음의 작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잡히면은 이제부터는 대략적인 윤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릴 때는 이거는 지금 목탄을 사용했습니다. 파스텔 콘테도 일단은 이렇게 가루로 된 소재이기 때문에 이 목탄도 그런 개념으로서 쉽게 그릴 수 있고 쉽게 닦아질 수 있는 특징이 있어서 밑그림 그릴 때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가장자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이 안쪽의 모양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 상하, 좌우 비례를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얼굴의 중심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얼굴의 시선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상하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목구비를 그리도록 하는데, 대개 상하의 중심 부위를 그 눈의 위치로 봅니다. 그 다음에 눈의 위치에서 그다음에 한 중간 부분을 코 위치로 봅니다. 또 이렇게 코 위치에서 턱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또 중간 부분을 입술 아래가 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또 코에서 이 중간 부분을 윗입술, 그다음에 또 중간 부분이 입술하고 사이. 이렇게 결정을 짓더라. 물론 그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되게 평균적으로 이런 비례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눈 위치가 있고 그다음에 눈썹 위치, 그다음에 머리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갖다가 잡도록 합니다. 어디까지나 처음에는 섬세하게 시작하지 말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서 중간에 자기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도록 대략적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 그리면은 이번에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지워가면서 정리를 해줍니다. 무슨 이 빗자루나 그런 것을 사용해도 좋고 이렇게 손으로 살짝살짝 닦아가면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얼굴의 구조와 이목구비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이때 얼굴의 윤곽과 구조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부적인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얼굴의 구체적인 묘사와 이목구비의 세부적인 묘사를 진행합니다. 눈의 크기에 맞춰서 눈의 구조를 그린다 할지 코를 그린다 할지 입을 그린다 할지 어디까지나 이렇게 윤곽을 그려놓은 한도 내에서 이 구체적인 세부 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위치가 결정되었으면은 이제부터는 이목구비를 그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지고 중간 위치가 결정이 되었으면은 이제부터는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코의 크기, 그 다음에 입의 크기. 따라서 이목구비의 크기나 위치를 결정을 잡습니다. 머리, 귀, 귀는 코 밑부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옆부분, 그래서 윤곽을 어느 정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되면은 이제부터는 섬세하게 예, 눈의 크기 부터 눈 모양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이쪽 이쪽 좌우의 균형을 잘 생각하면서
자, 이 정도 웬만큼 됐으면 이제부터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닦아가면서. 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은 이제부터는 명암을 살짝 그려가면서 윤곽을 보완해 줍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 얼굴 부위의 세부적인 묘사를 보완하고 대략적인 명암을 그리는 순서인데요. 이 얼굴 부위, 눈, 코, 입 등, 얼굴의 전체적인 이 세부 묘사가 되면은 이 다음 단계로 이 큰그 덩어리로 봤을 때의 명암을 예, 가미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부분, 또 그다음에 밝은 부분 이렇게 크게 나눠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색채를 가미하도록 합니다. 자, 윤곽이 어느 정도 됐으면은 이제부터는 명암 단계에 들어가는데, 명암 칠할 때는 세부적으로 하지 말고 커다란 단계로 이렇게 얼굴 같으면 얼굴의 옆모습, 그다음에 중간 부분, 그다음에 코 옆모습, 그다음에 입술의 이렇게 돌출 부분, 그다음에 목하고 이 턱하고 목하고 그 사이를 표현하는 명암이 있죠. 지금 턱하고 목하고의 구별을 지어줍니다. 그다음에 옷 색깔을 어느 정도 칠해주면서 전체적인 그 명암 단계를 칠해줍니다. 이럴 때 손으로 슬슬 이렇게 비벼주면은 단계가 되겠죠.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닦아가고, 그 다음에 된 부분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칠해주면은 색깔이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전체적으로 커다란 윤곽을 그리도록 합니다.
자, 웬만큼 이렇게 흑백으로다가 명암이 이제 되는가 싶으면은 다음에는 이걸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색채를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는 이 파스텔 펜을 사용을 합니다. 먼저 어두운 부분을 이 밤색으로 한번 칠해 주겠습니다. 이번 그림은 이 기본 종이의 색깔을 갖다가 최대한도로 이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칠해도 이 종이의 원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믹스가 돼서 그 사람 살색을 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종이는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뭐 빨강이나 노랑이나 파랑 색깔 이렇게 교체를 해서 사용해 보면은 훨씬 더 재미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당히 뭔가 좀 기본이 되는 그런 색깔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밝은 부분을 칠해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처음에는 이렇게 큰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색깔을 칠해줍니다. 처음부터 너무 그 섬세한 부분에 신경 쓰지 말고 전체적인 개념을 생각하면서 이 색상지를 사용하면은 웬만큼 그 파스텔이나 이 연필이 이렇게 미치지 않은 부분도 이 메꿔지니까 재미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략적인 개념의 색상을 칠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얼굴 부위의 부분적이고 구체적인 색채를 가미합니다. 윤곽이 어느 정도 되고 구체적인 세부 묘사가 되면은 여기에 색채를 가미하면서 그다음에 그 눈이나 코나 이런 세부 묘사를 보완하면서 이 완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 윤곽이 됐다 싶으면은 이제부터는 세부적으로 색채를 갖다가 보완하면서 전체적인 이 균형을 살리면서 배경도
채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구체적인 명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얼굴의 이마의 밝은 부분 좀 더 밝게 칠해줍니다. 이 마음속으로 구분을 딱 지어놓고 칠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눈 같은 거 부분을 칠할 때에는 이게 눈이 이렇게 동그라니까 이렇게 동그란 안구가 동그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쪽에 가운데도 여기도 밝다. 여기 양쪽 부분은 밝다. 그 다음에 눈동자, 눈꺼풀 부분, 그 다음에 코. 지금 광선이 이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이쪽 부분이 가장 밝고 그 다음에 중간 어두운 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볼도 이쪽에 밝고 그 다음에 중간 어두운 부분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마음속으로 단계를 이 밝은 부분, 중간 부분, 어두운 부분 이렇게 구분을 만들어 가지고 색깔을 칠해주면은 훨씬 더 좋죠. 이 볼 부분은 이렇게 볼이 둥그랗기 때문에 이렇게 둥그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입체감이나 그 볼륨감을 표현을 해줍니다. 다음 단계는 좀 더 세부적으로 구조를 표현해 보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필을 좀 뾰족하게 사용을 해서 세부적인 묘사를 들어가도록 합니다.
점점점 세부적인 표현으로 들어갑니다. 이 자료의 특성상 이 콘테 연필은 밝은 부분에 조금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부분을 실제보다 하면 조금 더 밝게 처음에 칠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코가, 이마하고 코가 시작되는 부분은 여기가 라이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그 이마 부분하고 코가 시작된 돌출 부분이 표현이 됩니다. 네, 코가 튀어나와 보이기 때문에. 예, 눈 같은 부분도 좀 어둡긴 하지만은 그래도 눈동자하고 이 흰자위를 표현을 해줍니다. 일단 이렇게 밝은 색깔로 칠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살 색깔을 입히면은 훨씬 더 피부 색깔에 근접하게끔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주황색 톤으로다가 색깔을 입혀주면은 훨씬 피부 색깔 톤을 맞출 수가 있죠. 여기서 상당히 중요할 점은 이 어느 부분만 집중적으로 그리지 않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해가면서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코하고 이쪽에 눈 쪽에는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면은 얼굴의 윤곽을 훨씬 더 실감나게 표현이 됩니다.
이 코의 그림자 부분이랄지, 입 부분, 이런 부분, 갈라진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면은 얼굴 표정이 예, 훨씬 살아납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 가면서 전체적인 모양새를 만들어 갑니다. 옷 색깔 유지해주고, 특히나 그리고 이제 그 얼굴 그릴 때는 이 젊은 사람들은 그 체온을 표현한 그런 개념으로다가 얼굴 부위에다가 이렇게 붉은 색깔을 넣어주거나 또는 코 부위에 붉은 색깔을 넣어주면은 훨씬 더 온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붉은 색깔을 칠해주면은 그 체온 느낌이 훨씬 살아나서 실물감이 나죠. 이렇게 조금씩만 칠해줘도 금방 표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누렇기 때문에 약간만 붉은 색깔을 해줘도 훨씬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어두운 부분이지만은 어두운 부분이라고 전부 다 이렇게 어둡게만 한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좀 반사광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표현해주면은 전체적인 색깔 밸런스가 있어서 그림이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노란 색깔, 붉은 색깔, 녹 색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화가 돼서 풍부한 색깔을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이게 머리 부분은, 이렇게 청색 부분으로 해주면은 훨씬 더 분위기가 있고 재밌는 그림이 됩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것이 웬만큼 됐다 싶으면은 다음에는 이제 그 배경 색깔을 한번 칠해봅니다. 배경 색깔을 칠할 때는 이 얼굴에 그 윤곽을 살려가면서 칠해줍니다.
웬만큼 이제 세부적인 묘사가 되면은, 세부적인 묘사가 이제 완성됐다고 싶으면은, 이목구비나 눈, 코, 입 등 이 밝은 부분, 피부색들을 갖다가 보완해서 완성 단계에 이릅니다. 그 다음에 귀 같은 부분, 턱 부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 고루고루 그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배경 색깔들, 배경 색깔, 그 다음에 의상의 색깔들, 이런 것들, 또는 얼굴에 보면은 반사광성, 또는 세부적인 그 피부의 색깔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조화해 나가고, 의상 색깔도 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것을 조정을 하면서 완성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얼굴의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랄지 또는 그 세부적인 묘사를 하도록 합니다. 이럴 때에는 연필을 좀 가늘게 잡고서 섬세한 부분을 그리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커다란 손 놀림보다는 이 작은 섬세한 손 터치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손을 받치고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배경 색깔은 이 너무 밤색이나 따뜻한 색깔만 하면은 조금 바란스가 좀 더워지니까 약간 이렇게 파란 계통으로 해서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옷 색깔은 이렇게 파란색 계통으로 해서 살짝 이렇게 대충 잡아준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예, 섬세하게 예, 틀린 부분 또는 보충할 부분들 보완해 가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머리카락 부분도 이렇게 섬세하게 해주면은 훨씬 더 머리 분위기가 살 수가 있죠. 예,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지금 하이라이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예, 파스타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찍어주면은 훨씬 더 얼굴에 윤기가 있고 예, 악센트가 돼서 예, 생기가 돕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 단계로 마치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줘. 자,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시간을 두고서 차분하게 그 사진을 봐가면서 이제 보완을 해주면서 완성을 해나가도록 합니다. 자, 지금까지 콘텔을 이용해서 현이 그리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